지루성 두피염이 전반적으로 염증이 쫙 깔려있는 상태이거든요. 두피에 두피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. 지루성 두피염은 두피문신 못하나요? 못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네, 조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. 지루성 두피염이 전반적으로 염증이 쫙 깔려있는 상태이거든요. 두피에 근데 염증이 있으면 S&P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건데 두피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. 어떤 데는 표피가 두껍고 얇고 안쪽에 또 약간 고름도 차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정하게 색소를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잘 지워지거나 그래서 여러 번 다른 분보다 여러 번 두피문신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좀 더 어렵죠. 저희가 시술을 하는 데서 좀 더 어려운 두피인 건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반복해서 시술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저희는 병원이니까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분들을 그냥 두진 않죠. 치료를 하고 시술을 하는 걸 또 권하게 됩니다. 그래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. 그렇지만 심한 경우는 치료를 좀 받고 시술을 하면 좋다. 혹은 뭐 시술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셔도 되고요.